운동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일정 말씀드리고요. 그에 앞서 최저임금 계약법안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 내에서 한 지붕 두 목소리 다른 목소리가 그것입니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어제 위원장께서 전격적인 사퇴를 하셨고요. 오늘 오전에는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개혁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의당은 저임금 노동자가 아닌 기업의 주머니 걱정에 앞장서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에 대해 정말 민주당 내 양심 선언이죠. 노동위원회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집권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최저임금계약법이 폐기인 처분되어야 되는 졸속 법안임을 다시 한번 강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계약 강행처 이후에 갑자기 졸속 처리된 법안이 아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된다고 한 홍영표 원내대표님,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취업규칙 불이익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밝히고 있는데요. 총액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민주당 환노위의 한정의 의원님의 다른 목소리를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21만 저임금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약에 따라서 임금이 삭감되는 21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앞으로 삭감되는 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하루하루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 주도부는 어렵게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계약법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더 큰 국민들의 분노와 원망을 사기 전에 빨리 졸속법안을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수습책에 들어가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다음은 내일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됩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자정부터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정부터 6.13 지방선거의 14일간의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정의당은 이정미 상임 선대위원장님께서 내일입니다만 오전 1시 30분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지하철 9호선 안전시설 점검과 노동자 간담회를 갖는 첫 선거운동 지원에 나섭니다. 이어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님 그리고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님 등 주방선거대책위원 전원이 오전 11시에 인천 남동구에서 김웅호 인천시장 후보,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 이혁재 인천 남동각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지원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으로 13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그렇다고 짧다고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전 선거대책위원회 분들이 신발끈을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13일 동안 전국 곳곳을 누빌 것입니다. 정의당 이름으로 출발하는 지역 후보자들의 당선, 그리고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제1야당 교체를 위해서 쉬지 않고 뛸 것입니다. 우리 어른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 한번 하시죠. 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한 지붕 두 목소리 다른 목소리가 그것입니다.